아, 저희 아빠도 쓰러지셨고요. 남자들한테도 많이 차여봤고요. 그 취업도 많이 떨어져 봤는데 자기 인생에 자기 종목을 만들어서 1등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YTN 라디오 PD고요. 최근에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이 유튜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로서 이 유튜브에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이제 YTN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셔놓고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네, PD이자 앵커. 했었어요. 이번엔 인터뷰를 어떻게 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 마음대로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제가 모르니까 떨리기도 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인터뷰 진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살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PD 제가 알기로는 PD라는 직업이 굉장히 일도 많고 굉장히 너무 바쁘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또 워킹맘이기도 하고 애 둘 엄마기도 하고 어떻게 애도 키우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냐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잘 하려고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뭐 하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으셨던 건가요?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뭐 집도 망했고요. 저희 아빠도 쓰러지셨고요. 남자들한테도 많이 차여봤고요. 그 취업도 많이 떨어져 봤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때마다 그게 당연히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 생활하면 얼마나 정말 짜증나고 또 아이들 키우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 맘대로 되는 건 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도 사실 내 맘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단 사회적 구조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졌던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 직원이었고 이성애자였고 그러니까 제가 소수자로 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제가 더 살피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살핀다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진짜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돼? 이 생각뿐인 거예요? 그게 또 그때 다른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자. 그냥 오늘 어려웠으니까 요 하루만 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후배들한테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걔한테 전화하고 싶어. 술 먹고 전화해서 진상짓 하고 싶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루만 참아. 그 하루만 참으면 또 아침이 와. 그 아침에 또 하고 싶어. 그 하루만 참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고 30대가 돼서는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잖아요. 세상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보살펴줘야 되니까 또 이겨낸 것 같고 그렇게 이겨내보니 그 시간들이 결국 나한테 플러스가 되더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한테 어려움이 오고 제가 뜻한 대로 안 되면 요즘은 좀 기대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첫 번째 과목이 있잖아요. 그냥 수월하게 그냥 진학하셨어요? 목표한 대학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닌데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PD라는 직업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냥 무난하게.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방송국은 아닌데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제 책이나 이제 제 인터뷰하는 거나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하니까 저런 말 하지. 맞아요. 저는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생경제라는 경제 프로 진행할 때 경제적 약자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노조,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고 제가 강의 나가고 하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요. 함께 활동해주는 활동가만큼 고마워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주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대한 힘을 믿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원봉사자나 활동가처럼 제 걸 다 버리고 저는 못해요. 전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주제도 못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제 일에서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라고 비정규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쵸? 저라고 저 살면서 얼마든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내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작가님이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작가님, 아까 우리가 인터뷰 전에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서 책만 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세상에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 사람들한테 도움도 줘. 네. 그 1등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등은 교과서만 봐요. 아, 물론 저희 아이들이 1등 한다면 제가 굳이 안 말려요. 본인이 한다면. 근데 그래서 저는 자기 인생에 자기 종목을 만들어서 1등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500m 있고 100m 있고 스케이트도 스피드 스케이트 있고 뭐 피겨 스케이트 있고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종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가님은 작가님의 어쨌거나 지금 일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는 또 이제 업무 성과라는 게 또 있고 거기에서 1등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1등 하고 싶죠. 근데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당연히 1등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그냥 단지 내가 예뻐지고 싶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체 없는 부러움. 근데 나도 막 저렇게 예쁘고 착해지고 싶다 이런 거지.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너도 김현정 PD처럼 좀 유명해져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죠. 그래서 막 김현정 선배 인터뷰했던 걸 보고 하루 일과를 봤어요. 딱 보고 아우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저는 홈런 치는 사람보다 하루에 그냥 한 개씩 평타 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네, 그 분야에서 1등 하고 싶어요. 작가님의 그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신 것 같네요. 그럴 수 있는 게 저를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을 잘해요, 저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 사실 이제 그런 기준이 불명확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1등을 하고 보자. 그렇죠. 1등 하면은 꼴등반 낫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로 인해서 1등을 지향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런 삶의 기준들?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제 그게 제가 책에 말한 어른다움의 순간이라는 파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때부터 어른이 되는데 분명히 삶의 변곡점이 있어요. 그게 좋은 날일 수도 있고 어려운 날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어려움 없이 자라다가 저희 아빠가 제가 마지막 입사 면접을 보는 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병원으로 엄마하고 갔더니 이제 아빠가 이렇게 왼쪽이 뒤틀려서 누워 계신 모습을 봤죠. 그 뒤로 이제 저희 아빠가 사업을 중소기업을 하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줄줄이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갑자기 이사도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취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제 성장에 어른다움의 변곡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계속 얘기했던 이거 역시 내 인생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일일 뿐이야. 그리고 아빠가 아픈 거지 내 인생이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런 변곡점들을 만들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또 종교방송 피 아나운서로 있다가 제가 이제 시사보도 전문 YTN 라디오로 오면서 종교적 사고와 언어를 썼다면 그걸 좀 사회적인 것들로 넓히는 그 계기가 있었고 제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약자는 결국 경제적 약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상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겠다.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가 아니라 결국 함께 살아야 이게 건강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깨달았고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라는 거 진행할 때는 언론이 이런 걸 다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삶의 변곡점들마다
성장의 계기로 네. 삼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뭐가 달랐나요? 제 프로그램이요. 네. 일단 조회수가 낮았고요. 네. 안 보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네. 재미없죠. 당연히 안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 막 네. 요즘에 정치에 다 함몰돼 있으니까 네. 정치적 이슈. 국회의원 저는 지금 이제 시사방송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네. 막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썸네일 만들잖아요. 썸네일 만들 때도 되게 자극적으로 저도 뽑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제 방송은 제가 그때 했던 만났던 분들이 다 뭐 성소수자 분들도 만났고 제가 장애인 분들도 만났고 이주자, 뭐 난민 뭐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조회수가 낮아서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고요. 네. 그래서 없어졌고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저한테 네. 이런 주제 아무도 관심 없어. 저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 난민,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땅의 주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땅의 주제일까? 부동산? 이런 게 땅의 주제인가?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어른의 1등은 달라야 한다. 네. 이건 이제 아이들의 1등과 어른의 1등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네. 다른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D계의 1등. 그럼 네. 제 경쟁자가 뭐 나영석, 김태호, 네. 김현정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 철학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인터뷰를 하면서 책도 쓰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살면서 네. 워라벨을 누리는 PD계의 1등. 그럼 저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종목을 정해서 1등 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이 네. 민벌레로 세계 1위래요. 민벌레? 민벌레 네. 연구로. 아, 네. 왜냐면 민벌레 네. 연구를 아무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동물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혹은 내가 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민벌레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주 맞춰 달리는 거 우리 너무 지겹잖아요. 그리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걸 뭐하러 해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은 인생은 내 인생에 맞는 그 경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자기 합리화 아니냐. 자기 합리화 좀 하면 어때요? 누구한테 혼나요? 자기 합리화하면? 아니 내 인생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건데 네. 자기 합리화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근데 그 자기 합리화가 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면 안 되죠. 그 자기 합리화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데 네.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기 합리화는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한테 자존감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작가님이 지금 이제 1등하고 계신 분야는 작가님이 정하기를 이제 워라벨 잘 지키는 PD 1등인가요? 워라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가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친구들과의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네. 뭐 밤의 만남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그 밤의 만남과 가정생활에 또 워라벨을 지키면서 네. 그렇게 살죠. 그래서 또 이제 어른들에게도 재미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작가님 일이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네. 저는 누가 봐도 재밌는 일을 해요. PD라는 일이. 되게 고되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노가다라고. 아니 근데 지금 작가님이 하는 일과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네. 저는 일단 반복적인 일을 잘 못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저는 저희 신랑이 예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혜민 씨는 네.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저보고 너 언제 나무 볼래? 이제 나무를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일이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일과 결혼은 나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나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내 일상이 재밌고 편하다. 저는 제 일이 재밌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네.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그러나 회사 생활은 고대해요. 근데 네. 제 마음에
이 일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회사 생활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쓴 김승섭 교수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네. 그분은 교수니까 이런 책을 내면 고가가 올라가나 봐요. 근데 한국어로 쓴 책은 고가가 안 올라간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쓴다. 왜? 나는 서울대 교수라는 자리를 빌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아,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들고 조직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YTN 라디오라는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네, 책은 김혜민이 쓴 거지만 네, 네.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나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YTN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네. 그런 관점에서 재밌어요. 작가님은 그럼 재미있는 일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대부분은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뭐 좋아하는 일이 없어. 나는 뭐 삶이 되게 무료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초는 시작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아냐? 자기 욕망이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는 욕망의 화신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욕망은 있잖아요. 생존하는데 꼭 필요하고 성장하는데 네.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밝히는 거에 대해 되게 주저하고 그 누군가가 욕망을 표현하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욕망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나를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욕망과 소명을 구분하는 방법을 했는데 네네. 욕망은 중요하지만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면 추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이끌면 그 욕망이 소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제 지금 감옥 가신 분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드리면 뭐 재미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내가 의미를 찾으려면 뭐 내가 행복하게 살면 다 내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나를 이제 안다는 게 내 욕망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추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이 싫으니까 욕망을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걸 못 찾는 약간 메비스 띠 같은 약간 모순에 빠지는데 근데 내가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수준 낮은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제가 머릿속에 정우성이랑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행동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결하고 저는 이런 말 저희 남편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쎄 욕망에 안 좋은 욕망 뭐 좋은 욕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욕망은 아주 상식선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사나 형사에 걸릴 법한 욕망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말하는 욕망은 지금 그런 거니까. 그 이제 전 책에서 이 내용을 되게 좋았긴 했거든요.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커피를 타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때 이걸 이제 극복해 내시잖아요. 생각의 전환으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종교 방송이 첫 직장이었는데 네. 종교 방송 후원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아침에 조찬 테이블을 차려야 됐어요. 그 이제 가면 제가 이제 돕는 거죠. 돕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라고 그 어려운 언론고시를 봤나. 현타가 오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도 밥상을 안 차렸는데 내가 여기서. 네. 근데 가만히 제가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만둘 거야? 이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아니면 가서 싸울 거야? 왜 나 이거 시키냐고 못하거든요. 시임직원은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일의 본질을 보자. 밥상을 차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이 일의 본질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주는 돈으로 월급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데 내가 이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밥상 차리는 거 돕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일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신입직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때 일을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저한테는 그냥 일이 없었어요. 뭐 청취자들 선물 싸는 일, 뭐 어떤 일이든 다 즐거웠고 다 즐거웠다는 건 좀 죄송하네요. 네. 싫은 적도 있었으니까 네. 다 의미 있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17년 후에 20대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피디님 자기한테 자꾸 커피 타는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
제가 일단 분노했죠. 네. 17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이 친구도 한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발전한 게 없냐.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네. 근데 네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진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나처럼 한번 이리저리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면 그땐 그만두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의가 되니까 그 일이 뭐든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유리는 거꾸로 해도 이유리고 네. 커피를 타도 김혜민이다. 네. 제가 그 표현을 책에 썼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최근에도 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뭐 네. 제가 일단은 뭐 차장이고요. 아, 네. 근데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팀장일 때 네. 손님이 오셔서 이제 커피 타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 친구가 바빠서 제가 커피 타서 갔더니 막 거기서 막 이런 일을 팀장님이 하시냐. 근데 제가 뭐라냐면 이거 제 월급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네. 그랬어요. 오. 저는 그게 제 월급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회사에서 욕 먹는 것도 제 월급에 들어가 있고요. 하기 싫은 일 하는 것도 제 월급에 들어가 있고 내가 월급 받으려면 해야죠 뭐. 네. 그 인생의 MSG를 거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막 더 웃기려고 네. 원래 있는 메시지에다가 막 너 MSG 친 거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병이고요. 네네네. 보통은 어느 정도는 있고 네. 거기에 MSG를 뿌려서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뭐 내일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MSG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MSG 친 음식 먹으면 첫 맛은 맛있는데 끝맛은 늘 쓰고 속이 쓰리잖아요.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내가 MSG 쳐가지고 좀 과도하게 나를 포장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본질보다 더 과도하게 이거를 해석하고 네. 괴로워하고 너무 오버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MSG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좀 본질에 집중하자. 아까 밥상 차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그건 MSG를 거둬야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맛없을 때 MSG를 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삶의 MSG를 맞아. 치는 것 같아요. 그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초라하죠. 비참하죠. 근데 네. 누가 내 인생을 초라하다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네.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20대 때 또 조현병을 좀 겪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이겨내서 일도 찾았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을 또 실패했고 네네. 그런 일들을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진짜 용감하다. 너 정말 대견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니? 어떻게 버텼니? 제가 존버란 얘기 잘하는데 졸라게 네. 버틴다가 네. 아니고 존귀하게 버틴다. 존귀하게.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버텼니? 근데 존귀하게 버틴다는 게 되게 아름답고 편하고 우아하게 버틴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버텨온 게 존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바라봤을 때 MSG가 거쳐지고 그랬을 때 내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MSG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으면 누가 지적해도 안 쪽팔려요. 아, 근데 이제 모두가 MSG를 치면 안 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나요? 손해를 보겠죠. 볼 네. 때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손해 보는 게 더 타격이 클까요? 내가 MSG 치고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내가 마음에 안 좋은 걸 버티고 사는 게 타격이 클까요? 제가 보기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네. 그냥 MSG 없이 손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제 책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제 얘기를 풀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 성장 읽기라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제가 쓴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 여러분 성장을 도와주는 읽기의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쓰다 보니 내 관점과 내 태도에 대해 과장했고 포장을 했다. 네. 제가 오늘 말하다 보니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냥 저런 한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세요. 네.